유가증권시장 557개사가 지난해 결산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준 현금 배당금이 2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조 원 감소한 수치며 평균 배당금도 7.2% 줄어든 겁니다. 다만 이 기간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중에선 594개사가 지난해 2조 1,800억 원을 현금 배당하면서 배당 총액이 2년 연속 2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배당법인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1.883%였습니다.